근데 구글에서 사진들은 다 강남이에요. 도대체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대체 강남이 어디냐고. 뭐. 바로 옆에는 또 북한이고. 그래서. 자, 독감 프로필 이번에는 이케빈 선수 편 이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이케빈, 한국명 이헌주, 1992년 2월 13일생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2016년 2차 2라운드 삼성에 지명이 됐고요. 미국 뉴저지 출신, 고교 시절 포수로 활약하다 메이저리그 스카우터 눈에 띄어 투수로 전향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메이저리그 드래프트에 참가했지만 지명받지 못했고 결국 한국행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향 원더스에 입단을 했고 3주 만에 그런데 고향 원더스가 해체하게 됐고요. 주특기를 살려 영어 원어민 강사로 활약하다 다시 연점 미라클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최고 구속 152km를 찍으며 프로구단 스카우트들의 눈에 띄게 되고요. 그리고 2016년 삼성 라이온즈 2차 3라운드 상위픽에 지명이 되면서 당시 신인 드래프트 최고의 화제였습니다. 단숨에 삼성 마운드의 차세대 에이스로 등극했으나 3년간 1군 출장 기록은 제로. 문제는 제구와 수비였습니다. 연습 땐 괜찮았지만 실전 등판만 하면 요동치는 제구. 또한 파이어볼로 덕후인 당시 삼성 류중일 감독은 이케빈 선수에게 큰 기대를 품고 있었으나 결국 단 한 차례도 1군에 등판시키지 않았습니다. 삼성에서 방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후 평범한 직장인으로 제2의 삶을 계획하기도 했지만 SK의 입단 테스트에 통과하게 되면서 드디어 꿈에 그리던 1군 무대를 밟게 됩니다. 당시 방출된 다익손 선수를 대신해서 키움 히어로즈전에 등판, 3이닝 1실점으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거두었으나 이 경기는 이케빈 선수의 프로 데뷔전이자 은퇴 경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독특한 이력과 강속구 투수로 큰 기대를 받았지만 아쉽게 자신의 재능을 다 꽃피우지 못한 이케빈 선수의 독한 프로필 받아봤습니다. 독한데 안타까운 얘기들도 좀 많아요. 3주 만에 이 고향 원더스라는 팀이 해체가 됐었잖아요. 그때 심정이 어떠셨었어요? 저는 되게 실망스러웠죠. 이제 저는 이제 미국에서 이제 그 대학교 졸업하고 그 지명 못 받고 해가지고 이제 코리안 드림을 이제 따라가려고 하고 왔어요. 고향 원더스를 선택한 이유가 그 미국에 그 우리 친척 그 가까운 친구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저보다 두 살 많은데 고향 원더스 이제 창단 멤버였어요. 그 안형원 선수. 롯데 네. 통역으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형이 그 가자마자 통역하기로 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야구장에서.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라커룸 좀 롯데 갔다. 저는 마음으로 내 통역 누구 하지? 이제 축하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때 한국말 진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축하드리고 이제 혼자 계속 생활했어요. 고향 원더스에서. 근데 어머님이 이제 아침에 TV 이제 키니까 고향 원더스가 해체됐대요. 저는 짐을 다 싸고 왔는데 전 짐 진짜 캐리어 한 5개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풀지도 모르고. 아니 근데 그 입단하면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해체가 돼버리면서 붕 뜨게 됐는데 이 당시에 일산에 오피스텔을 얻어서 영어 강사를 하셨었어요? 네. 네, 케빈 스쿨. 네. 아, 케빈 스쿨이요? 아, 예, 개인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장난으로 그냥 케빈 스쿨. 이때 정말 힘드셨다고 살도 많이 빠지셨다고 그러던데. 네, 그때 다행히 그 형원이 형이 가기 전에 그 뼈아장국집을 데리고 와가지고 한 달 동안 거기에서 세 끼를 먹었어요. 쫀빼기! 뼈아장국만? 네, 왜냐면 저는 그때 저 오피스텔 대화역이었어요. 네. 바로 길 건너면은 뼈아장국집이 있어요, 2층에. 네. 그걸 한번 먹었어요. 네.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롯데 가고 메뉴를 어떻게 보는지 모르니까 맨날 거기 갔어요. 계속 아는 단어인 그 뼈아장국만 시켜서 드셨어요? 네, 네. 한 달 동안? 아니 그 말 그냥 메뉴 포인트하고 요거 하나 달라고. 삼시의 새끼를요? 네, 플리즈. 네. 네. 한 달 동안 그것만 드신 거예요? 네, 되게 추억의 맛이에요 지금. 네, 네. 아니 요즘도 뼈해장국 드세요? 네, 네. 제일 좋아요. 네. 연천 미라클에 입단을 하게 됐어요. 네. 다행히 또. 아 이게 신기한 게 저는 한국 오기 전에 그 한국대에서 이제 많이 좀 쳐봤어요. 근데 구글에서 사진들은 다 강남이에요. 너무 이렇게 어필이 되는 거예요. 우와 이거 재밌겠다. 갔는데. 파주, 일산, 연천, 경산. 도대체 건물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왜냐면 이제 저는 이제 다 이제 아픈데 여기서 살아야 되겠다. 네. 다 계획을 짰는데 오니까 진짜 군인들만 보이고 그 뭐지?
탱크, 그 열차들하고 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강남이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는 또 북한이고. 그래서 잘못 나왔나? 근데 연차이 재밌었어요. 아, 그 좋은 형들도 많이 만나고 적응 안 되는 거는 이제 운동 양이 조금 적응이 안 됐어요. 운동 양이 왜 적응이 안 됐어요? 미국에서 이제 아마추어 야구는 되게 이제 취미 쪽으로 하고 하루에 한 2시간? 피칭도 거의 안 하고 투수는. 근데 연천에서 이제 뭐 오전, 오후, 뭐 야간도 다 하니까 몸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뭐 여기는 뭐 독립이니까 그렇겠다. 뭐 프로 가면은 편하겠다. 근데 프로 가니까 더 했어요. 그렇지. 프로 가면 다들 프리하고 뭐 운동 안 하고 이럴 줄 아는데 더 힘들지. 아니 그런 연천 미라클스 때 또 뭐 다른 에피소드도 없어요? 좀 연천 미라클스는 오래 솔직히 오래 안 있었어요. 거기 이제 또 미국에서는 독립 야구는 돈 받고 해요. 근데 전 돈을 내면서 독립 야구를 하니까 이게 좀 안 맞아가지고 그래서 좀 나가가지고 이제 그 소개받고 그 경성대 갔어요. 거기에서 이제 조금 프로 구단들이 좀 많이 왔어요. 스카우트들이. 근데 피칭하면서 볼이 좀 빨라가지고 다 연락하고 그래서 좀 운이 좋았어요 그때. 삼성에서 지명될 줄 알았어? 삼성이요? 근데 그때는 그 순위가 KT가 1번이었어요. 그래서 KT는 이제 그 스카우트하고 계속 뭐 그 2차 1번 전체로 해준 이제 뽑으려고. 지명 날 몇 구단 다 패스한 거예요. 다 뽑는다 그랬는데 네, 한국이 그, 이래. 네. 저 그래서 그때는 삼성이 마지막이었어요. 10번하고 11번 이렇게 돌아가니까 상상도 안 했어요. 그냥 KT 아니면 뭐 SK 아니면 뭐 한화 쪽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삼성 갔어요. 삼성에 대해서 기억이 좋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뭐 삼성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 이제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아, 그 일단은 그 사투리가 더 심해져가지고 네. 솔직히 한국말 지금 서울 사람하고 말도 안 되는데 대화가 안 되는데 욕을 좀 많이 가르치거나 이러지 않았었어요? 무슨요? 네? 무슨요? 삐 처리돼. 삐 처리돼. 편하게 하셔도 돼. 네. 괜찮아. 네, 괜찮아요. 뭐. 네, 그 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들었어요. 이제 저한테. 네, 네. 이제 선배들한테 혼나면서 배웠어요. 이거 겁나 잘하는데 너. 아니 근데 진짜 외국인 선수들 보면은 선수들도 막 욕 가르치고 그러죠. 저는 피곤해를 가르쳤어요. 코치가 말한 피곤해 피곤해. 근데 외국인들은 맨날 뭐 하면 코치가 피곤해 피곤해. 왜 누가 가르쳤냐고. 나도 그랬어요. 예전에 저 MLB 감독님 하신 켈러웨이 감독 아시죠? 그 현대 때 왔는데 정명 코치님이 운동을 좀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내가 켈러웨이한테 코치님 다리가 피곤한데 러닝 줄여 이래가지고 바로 야 이 새끼. 일단은 삼성에서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그 SK의 입단 테스트 통과를 SK 입단을 하게 됐었잖아요. 네. 그 대망의 1군 데뷔 당시에 상대한 팀이 키움이었습니다. 박병호 선수와 실제로 맞대결을 했었잖아요. 네. 그때 느낌 어떻던가요? 저 한국 처음 왔을 때도 이제 되게 그 한번 상대하고 싶었어요. 이제 홈런 뭐 많이 치고 하니까. 근데 삼성 솔직히 야구 끝나고 아, 앞으로는 이제 1군 무대 쓸 수 있을까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근데 1군 무대에 이제 쓰니까 그 생각도 안 나요. 솔직히 그냥 이 타자를 잡아야 되겠다. 그땐 머리가 너무 바빠가지고 안 보여요. 네. 아니 근데 박병호 선수랑 붙어서 네. 첫 타석에서는 145kg짜리 투심으로 중견수 플라이, 두 번째 타석에서는 볼넷 허용하고 나서 만루가 된 이후에 강판 당하긴 했는데 네. 그 등판 때의 기억은 있을 것 같아요. 머리에 일단 3년 반 동안 야구를 진짜 못했어요. 제가 한국 와가지고 삼성에서도 이제 그 쉬는 때도 어깨 아파가지고 재활하고 그래서 이제 야구 될까 말까 많이 고민하고 했는데 첫 1군 이제 데뷔하니까 마운드 올라와가지고 떨리는 게 없었어요. 드디어 그냥 베스트 하자. 거의 그거밖에 없어요. 긴장을 안 했어요 그때. 신기하게 네. 오래간만에 잠을 푹 잤어요. 그 연락 와가지고 1군 간다. 박병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손승락 선수는 진짜 강했어요.
오. 6타수에서 6K. 오. 어떻게 이렇게 강할 수 있었나요? 박병호 선수가 저졌겠죠. 예전에 그 정이 있어가지고 아, 형 힘들어하지 이러면서. 아니 그럼 심청 해설위원은 박병호 선수를 상대로 해서 9타수 5피안타 1홈런. 오메. 상대 오메. 타율이 5할 5푼 중이었고. 오 마이 갓. 아니 이게 또 저희 작가님들이 하나 찾아온 게 넥센으로 트레이드가 된 직후에 네. 삼진당하고 박병호 선수한테 심청 해설위원이 스윙에 대해서 강의를 하신 적 있어요? 이게 화제가 됐었다는데요 팬들 사이에서. 저요? 네.